정부가 오늘 개장 전에요. 그 시관의 대량 매매라고 하죠. 블록딜을 통해서 이제 우리금융지주 주식 좀 처분했는데 지금 2% 매도했다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우리 금융지주의 최대 주주가 예금보험공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당초에 17.25%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중에 2%를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딜 방식, 그러니까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 블록딜이라 함은 대량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시장에다 그냥 바로 장중에 내다 팔면 아무래도 주가에 악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매수자를 좀 구해서 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게 개장 전이나 또는 폐장 후에 대량 거래를 하는 것이 이제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이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을 인수한 곳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매각 가격은 뭐 계속 알려졌듯이 1만 335원입니다. 이것은 전일 종가 대비 2.5%의 할인율이 적용이 된 것인데요. 이번 매각을 통해서 예보는 1,500억 규모의 공적 자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 당초에 정부가 우리금융에 투입한 공적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적 자금 규모요? 네. 메모를 했는데 12조 8천억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이제 그중에 오늘 1,500억이 회수가 된 건데 네. 그동안 계속해서 뭐 지분 매각하고 하면서 사실은 11조 원 넘게 좀 환수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번 건으로 해서 11조 4천억 규모를 회수를 한 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왜 지금 블록딜을 했을까? 였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 정부가 2019년에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을 이미 발표한 그쵸?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까지 뭐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 지분을 다 매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좀 늦은 거죠. 원래 작년 이맘때부터 매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주가 때문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네.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매우 부진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100%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매각 가격이 주당 14,000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는 뭐 6,000원, 7,000원 이렇다 보니까 못 팔다가 네. 이번에 이제 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 일부 매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그럼 또 언제 매각을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일 텐데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이제 보호 예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블록딜이 되면 이게 약간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대량 물량에 대한 좀 부담감들을 느껴서 주가가 하락을 해요. 아무래도 네. 할인율이 적용이 되면서 매각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 3개월간은 이제 매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런 스케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전체적인 걸 좀 요약해서 알려주셨는데 네. 이렇게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각하는 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일단 2019년에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그 로드맵을 지키는, 지킨다. 그러니까 대외 약속을 어느 정도 준수한 것, 이행한 것을 이제 준수했다라는 점에서 아주 가벼운 뭐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완전한 민영화를 위한 일보 전진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맵대로 실제 2022년까지 모든 지분을 매각을 해서 완전 민영화가 되면 네. 공적 자금이 투입된 지 24년, 그리고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2년 만에 실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금융의 스토리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해요. 네. 그렇죠? 선생님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적 자금이 24년 전에 그럼 뭐 23년 전에 투입이 됐어?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저희 1998년 IMF 때 사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사들도 나가 떨어진 곳이 그렇죠. 정말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을 합병을 해서 한빛은행을 출범을 했고요. 네. 이게 사실 우리 금융의 전신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한빛은행으로 됐고 또 다양한 지방은행들 포함시키고 해서 이제 지주사로 설립이 됐던 건데 그 이후에 이 통매각을 몇 차례나 추진을 했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네. 뭐 금액 부담이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을 이제 해체를 해버렸죠. 지주사를 해체를 해서 자회사부터 먼저 팔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약 4에서 8%씩 지분을 또 나눠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네. 이제 지금 17% 정도 지분이 남았던 건데 이것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완전 민영화에 어떤 또 큰 시도를 한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IMF 때 그 은행들 막 통폐합 매각 이 얘기 그때 이 얘기가 나왔구나 싶은 생각 이제 좀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건 사업이라까지 표현하겠죠. 민영화에 있어서.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손태승 회장 중징계 관련 리더십
뭐 어떤 문제들 그리고 지배구조 리스크 이런 것도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네. 자정 넘어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찌 보면 아직까지 좀 따끈한 뉴스라고 볼 수가 네. 있을 텐데요. 어제 금융감독원이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된 제재심의였는데요. 여기에서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 문책 경고라는 이제 중징계 결정을 좀 했고요. 네. 우리은행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 정지 약 3개월 동안은 이제 어떤 뭐 사모펀드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금지하는 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금융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지어야지 이게 확정이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좀 흥미로운 대목은 이 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라임펀드뿐만 아니라 DLF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작년에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새 중징계 2회에 걸쳐서 받은 건데 이건 정말 초유의 상황이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불안전 판매를 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어떤 규제가 미흡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은행이 그러니까 손 회장이 우리 은행장 시절에 네. 이 라임펀드를 소비자에게 3,600억 정도를 팔면서 판매사 중에 가장 좀 많았던 네. 뭐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이런 또 징계를 받게 된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징계가 최종 확정이 되면 문제는 이제 손 회장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우리 금융의 지배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우리 금융이 계속해서 M&A를 통해서 은행 부분에 대한 그 의존도 이걸 네. 계속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민영화를 잘 완수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 중징계가 확정이 되면 3년간 신규로 임원이 선임될 수가 없어요. 네. 금융사에 대해서. 그러면 연임이 불가피하면 사실 이 조직을 가장 잘하는 분이 손 회장인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다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에서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확정이 된다면 지난 DLF 중징계는 이미 확정됐는데 이것을 무효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행정소송으로 아무래도 대응을 하지 않겠냐? 뭐 네. 이런 분석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오늘은 이제 3%대 어제도 조금 소폭 빠졌었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 우리금융사는 증권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증권주도 날개 달았다까지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좀 소외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전망이라든지 전략도 좀 챙겨주시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비은행 부분의 실적. 비이자이익이 어느 정도 개선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사 중에 순이익이 유일하게 감소한 것이 바로 우리금융인데요. 그렇죠. 이유는 작년에 증권이 화랑을 보이면서 증권계열사에서 순이익이 엄청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금융은 없다 보니까 네. 그 수혜를 입지를 못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M&A든 뭐든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아주 캐피탈도 인수를 하면서 우리금융 캐피탈을 출범했는데 여기에서 또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전망도 잘 나오고 있고 그동안 이런 증권계열사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주가도 저평가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이제 목표가 상향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지금 지배구조 리스크 그리고 은행권에 대한 규제가 요즘 많잖아요. 네. 금융 소비자 보호도 그렇고 가계대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좀 매매를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